안녕하세요. 바둑 입문 수업 끝내기 1입니다. 이 영상이 바둑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끝내기 1 종합연습 번째, 세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세모로 도운 장면입니다. 흑의 올바른 끝내기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어떻게 끝내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1선에 젖히면 됩니다. 1로 이렇게 두고요. 102로 두면, 3으로 이으면 끝내기 완성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공배죠. 끝내기는 바로 이곳입니다. 1선에 젖히면 막고 이으면 되겠죠. 1선에 젖히고 2로 두면 3으로 이으면 됩니다. 끝내기는 바둑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끝내기를 잘하면 역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지금도 끝내기를 이렇게 하면 조금 한기가 손해죠. 반드시 이렇게 1로 젖히고요. 102, 2로 두면 3으로 이어서 끝내기를 완성하면 됩니다. 젖혀 있는 끝내기입니다. 자, 지금도 쉽죠. 지금도 이렇게 1선에 젖히고 102로 단추면 이어서 이렇게 흑집을 완성시키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세모로 떴죠? 그러면 1선에 젖히고 102로 뜨면 3으로 이어서 끝내기 완성이네요. 지금도 102였습니다. 이 선에. 자, 이렇게 1선에 끝내기 2로 단수 치면 이었습니다. 이 1선의 끝내기는 가장 마지막에 해주셔야 돼요. 끝내기는 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 2선이나 이렇게 끝내기를 빨리 하시는 게 아니라 보통 3선과 4선을 두고 이제 2선, 그 다음에 마지막 1선의 끝내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끝내기는 선수가 되었을 때는 해도 괜찮지만 이제 후수가 되는 이런 끝내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1선의 끝내기 하고요. 네, 2로 떴습니다. 자, 그럼 이러면 후수 끝내기가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선후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내기에서. 자, 지금도 후수 끝내기 젖히고요. 1번에 뜨면 있는. 오늘은 1선에 젖혀있는 이런 끝내기입니다. 네, 그 끝내기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지금 세모가 있습니다. 세모가 있을 때 과연 어떤 끝내기 될까요? 한번 젖혀보겠습니다. 1번에 뜨고요. 네, 102번에 떴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이으면 바로 이곳을 이어야 되겠죠. 자, 이런 끝내기는 조금 아까보다 큰 끝내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선수 끝내기입니다. 그죠? 102 반대로 이렇게 젖혀여도 지금 선수 끝내기면 흑이 이곳을 젖혀도 선수 끝내기라면 이런 끝내기는 조금 크다고 보십니다. 1선에 젖히고요. 예, 2로 단췄습니다. 이으면 100도 이어야 되겠죠. 이런 끝내기는 흑백 간에 서로 끝내기 큰 끝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100으로선 후수가 될 수 있지만 흑으로선 선수죠. 예, 1로 단수 젖히고 2로 단수 이으면 바로 이곳을 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선수 끝내기네요. 자, 먼저 이곳을 젖히면 되겠습니다. 자, 흑이 뜬다라면 1번, 2번, 3번. 자, 100은 양단수가 되니까 이어야 되죠. 자, 이렇게 끝내기가 될 거고요. 반대로 100이 끝내기를 해볼게요. 100이 끝내기를 한다면 이렇게 1번. 자, 그 다음에 흑이 2번 단수, 100이 3번. 자, 이것도 약점이니까 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끝내게 됩니다. 끝내기로 집 차이가 나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지금 100은 몇 집입니까?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 여섯 집, 일곱 집, 여덟 집, 아홉 집, 열 집, 11집, 12집이 되었습니다. 100이 12집이 되었죠. 자, 그리고 흑은 이곳이 집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흑이 끝내기를 하면요. 자, 흑이 끝내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젖혔습니다. 100이 단수 흑이 이었습니다. 자, 그럼 100은 여기 이었죠. 자, 그러면 몇 집이 사라졌습니까? 자, 이곳에 두 집이 사라져버리죠. 그죠? 아까는 집으로 계산되었지만 두 집이 사라지고. 자, 이곳에는 아까 흑이 있어서 집으로 계산 안 됐던 또 두 집이 생기죠. 이렇게 끝내기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끝내기는 먼저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내기를 보시면서 끝내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 배울 때 끝내기를 잘 해주셔야지 나중에 끝내기 할 때 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끝내기는 서로 선수 끝내기이기 때문에 거기 빨리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1선이라서 천천히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선수 끝내기인지 후수 끝내기인지 보시면 더 좋겠죠. 지금도요. 1로 젖힙니다. 102에 떴습니다. 자, 이렇게 이으면 보강을 하셔야 돼요. 네,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보강해야 돼요. 지금도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선수 끝내기죠. 102 떠도 선수, 흑이 떠도 선수 끝내기입니다. 네, 2로 단췄으면 이었습니다. 자, 100도 이렇게 이어줘야 되겠죠. 자, 끝내기 지금도 흑백 간의 좋은 자리죠. 1세, 만약 1세에 남았다면 굉장히 큰 끝내기가 되겠습니다. 자, 흑이 먼저 1선에 젖히고 2로 뜨면 이었을 때 이곳을 보강 가야 되죠. 네, 반대로 102 떠도 이곳에 보강 가야 됩니다. 지금도 선수 끝내기죠. 네, 젖히고 막고 이었습니다. 네, 보강 가야 됩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끝내게 될까요? 자, 이 돌에 2선의 돌을 네, 잡는 겁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모양이 됐을 때 요 한 점을 잡는 게 굉장히 큰 끝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수. 네, 2로 단치면 네,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수. 서로 단 때는 잡으면 되겠죠.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죠. 이곳을 두면 네,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끝내기는 빨리 하셔야 되죠. 네, 1번. 네, 2번 단치면 잡으시면 됩니다.
아, 지금도 한 점이네요. 자, 이 선에 이렇게 젖혀 놓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이곳을 끊어먹는 끝내기는 굉장히 큰 끝내기가 되겠습니다. 끝내기로서는 2선의 끝내기잖아요. 아까 1선보다도 더큰 끝내기 되겠죠. 단수, 계단치면 잡아줄게. 나중에 이곳의 끝내기도 크죠. 지금도 한 점을 잡는 게 좋은 끝내기죠. 이렇게 잡으시면 끝내기 완성이 되겠습니다. 단수치면 잡아서 끝내기로 2선의 돌을 잡는 거죠. 끝내기 1 종합연습 문제 세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